이상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면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개선에 필요한 수요 응답형 버스, 버스에 대하여 용인시가 시민을 위하여 도입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화된 도시 구조로 다양한 지역적 특성 및 도시 철도 운행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버스 운행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시 내외 마을 버스 등 총 279개 노선에 1,181대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110만에 육박하는 인구수에 비해 이를 수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충족하지 못하여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고 비도시화된 지역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수요가 적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불편 서비스를 보완제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인공지능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경기도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 일명 똑버스를 본격 보급하였습니다. 똑버스는 경기도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신교통서비스 사업을 통해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시대는 파주시 지도. 가려고 하는 곳을 인접하자 승객이 있는 곳으로 버스 한 대가 옵니다. 2021년 말부터 운전, 교화 직후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에서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입 8달 만에 매달 탑승객 규모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통복지 차원의 이 서비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도에 보급됩니다. 다음 달 안산을 시작으로 평택과 고양 등지에서 추가 운행에 나섭니다. IT기기 사용이 불편한 고령층의 접근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16개 도시 211대를 추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네, 영상에서 같이 똑버스는 똑버스가 운행 또는 예정 중이며 24년 똑버스 도입 희망 수요 조사 결과 14개의 시군에서 141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으로 사업 성과 및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입니다. 물론 똑버스가 대중교통 개선의 최선책은 아닙니다. 기존 버스, 택시와의 경쟁 구조, 규제 샌드박스 등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바로 옆 광교에서 똑버스를 이용하는 수원 시민들을 바라보며 용인 시민들은 똑버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용인시는 버스 택시기사님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 또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광역, 시내외 마을 버스 등 각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함과 더불어 다양한 대안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도 적극 행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용인시가 기존 관광 자원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대응형 스마트 관광 셔틀 도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용인시 복지정책 중 다자녀 가구에게 10만원 교통지원금 사업과도 연계하는 등 교통정책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개선이 불확실한 정책이 아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속버스의 도입에 대해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대중교통과 상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